전세 사기 대란과 역전 재난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가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반기에 역전세 현상이 정점을 찍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허그의 재정 여력 악화를 막기 위한 자본금 확충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내수와 수출이 함께 부진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올해 3분기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3%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시기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한경련은 임금 상승률 정책, 고물가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약화하면서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 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서고속철도 SRT를 타고 갈 수 있는 노선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경부선과 호남선만 있던 노선이 5개로 확대되는데 경남 창원과 진주, 전남 순천과 여수, 경북 포항 노선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으로 확대됩니다. 추가된 3개 노선에서 운행할 열차 투입을 위해 월요일에서 목요일 투입되는 경부선 SRT 열차는 하루 왕복 40회에서 35회로 줄어듭니다. 대신 주말 운행은 하루 왕복 40회를 유지합니다. SBS 재현입니다.